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책 202쪽입니다. 지상비구 할 차례입니다. 지상 스님은 신주의 귀계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견성을 구하는 것에 뜻을 두었다. 어느 날 대사를 찾아와 참배하자 대사께서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또 무슨 일을 구하고자 하느냐? 답하였다. 저는 최근 홍주의 백봉산에서 대통 신수 스님을 참례하여 배웠고 견성 성불의 뜻에 대해 여쭈었으나 여전히 여우 같은 의심을 끊지 못하여 이렇게 다시 먼 길을 찾아와 화상께 지극한 예를 올리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법을 가리켜 보여 주십시오. 대사께서 물으셨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말해볼 수 있겠느냐? 답하였다. 이 지상스님이 견성의 뜻을 두고 대통 신수스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조스님 밑에 대통 신수스님과 육조스님이 겨루어서 육조스님이 이제 육조가 법을 잇게 된 거죠. 그 이제 신수스님을 이 스님은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신수스님께서 이제 어떻게 법문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하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그곳에 도착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까닭에 하루는 저녁에 홀로 방장실에 들어가 대통 신수스님의 방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저의 본래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통 스님이 물으시길 너는 허공을 보느냐? 라고 하였고 저는 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시 물으시길 내가 보는 허공에 모양이 있느냐 라고 하시자 제가 답변드리길 허공은 형상이 없는데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수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성은 허공과 같아 자성을 비추어 보되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곧 정견이며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곧 참으로 아는 것이다. 푸르고 누렇고 길고 짧다는 분별 없이 다만 본래의 근원이 청정하고 깨달음이 둥글고 밝은 것을 보면 이것을 견성성불이라 하고 또한 극락세계라 하며 또한 열애의 직연이라 한다. 저는 비록 이런 설법을 들었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요달하지 못하였으니 부디 스님께서 법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스님께서 설하는 바에 있어서 오히려 본다거나 안다는 직연이 남아있어서 지금 내가 요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의 개송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보고 신수스님의 법문이 안다거나 본다는 직견이 남아있구나 라고 정하거나 혹은 신수스님의 법문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헤아림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스님이, 이 지상스님이 그 신수스님의 이 법문을 듣고 안다거나 본다는 그런 직견을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죠. 그 법문이라는 것은 모두 다 방편이거든요. 법을 설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법을 있는 그대로 말로써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별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된 모든 것은 완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법을 온전하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저마다 자기의 방편을 써요. 이 방편도 쓰고 저 방편도 쓰고 저마다의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 자체가 허물을 안고 쓰는 거예요. 허물을 뒤집어 쓴 채로 그 방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을 허물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쓴 방편도 자기 스스로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너의 본성은 이제 신수스님이 이렇게 법문했다 그랬죠. 너의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여러분의 본성은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허공장보살이라는 말도 있고 허공법신 이런 말도 있어요. 본성이 뭐와 같으냐?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아서 자성을 비추어 보되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텅 빈 허공 같은데 자성을 비추어 보되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곧 정견이다. 보는데 자성을 비추어 보는데 자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구나. 자성을 내가 이 자성이라는 것을 내가 봤구나.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런 컵을 볼 수 있고 컵 뚜껑을 볼 수 있고 마이크를 볼 수 있고 안근이 색경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성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성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요다라는 것, 그게 곧 정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이 아니니까 자성이. 그래서 한 물건도 볼 수 없구나, 한 물건 이 법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뭔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요다라는 것, 그게 정견이에요. 그리고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다라는 것,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깨달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으려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대상이 됐든 그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는 대상이 따로 있고 아는 내가 따로 있고 이게 주기구 둘로 나뉘어 있어야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알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법은 불이법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오로지 허공법신의 이 하나의 일불성이고 일진법계라고 하듯이 오로지 하나의 한 법인데 어떻게 내가 저것을 아는 방식으로 이 법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어폐잖아요. 이 하나를 깨닫는 건데 내가 아 그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내가 있고 깨달은 그 하나가 따로 있으면 그게 둘이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고 법이 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또 굳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아는 공부가 아니라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다라는, 그게 참으로 아는 거예요. 아, 알 수 있는 게 따로 없구나라는 것을 요다라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그래서 신수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지상스님이 여기서 막혔던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아, 한 물건도 볼 수 없는 그것이 정견이구나 하고 자기가 정리해서 이 법을 정리해서 자기가 아 이런 게 법이구나, 또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다라면 그게 바로 진짜 아는 거구나 하고 알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법이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법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것만이 맞다고 딱 쥘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모를 수도 없다. 이게 그나마 이제 조금 가까운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알 수 있다거나 알 수 없다거나 하는 어떤 한쪽에 내가 이렇게 딱 뿔을 내려서 그거를 쥐고 있으면 그건 법에 대한 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지상스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이 지점에서 다들 걸려요. 전부 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행자는 100% 거의 100% 다 깨달음, 진짜 깨닫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깨달음 있잖아요. 다 그걸 추구해요. 머릿속에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어요. 법은 이거야. 아무리 그럴듯한 상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아, 이 한 물건을 알아야지 하든 한 물건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든 그럴싸한 법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어도 그걸 쥐고 있는 동안은 그건 내가 쥐고 있는 상이잖아요. 법에 대한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상을 쥐고 있어요. 내가 깨달음이 일어나면 막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거나 뭔가 쑥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가 막 사라지거나 뭔가 막 밝은 빛을 보거나 뭐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아니 막 펑펑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것이 법이지. 라는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상을 원해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깨달음의 상.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스님들 입장에서 제일 좀 힘든 지점, 법상을 깨려고 해도 힘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확인해서 그거야 그거 그게 다야 라고 얘기를 해도 끝끝내 뭐 설레설레 고개를 저어요. 이럴 수 없다. 이런 걸 수가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저는 이렇게 심심하고 이렇게 당연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 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깨달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뭘 원할까요, 주로?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쭉정이를 원해요. 감정적인 어떤 체험 같은 느낌. 뭔가 좀그 신비적인 어떤 느낌이 확 와닿는 어떤 느낌?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100% 왔다가 가는 거죠. 내가 한 10일 굶고 나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혹은 저 아프리카 같은 밀림에서 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내 그냥 풀만 뜯어 먹고 그냥 그러고만 살았었어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계속 평생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세계로 와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음식을 딱 봤다. 그걸 먹어봤다. 그러면 그 감동이, 그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런 맛이 있나? 나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그냥 뭐 나무 뿌리 같은 거나 먹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게, 너무 감동적이겠죠? 막그 감동을 잊을 수 없겠죠? 그 처음 만났을 땐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계속 살아요. 매일 그런 음식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같이 그런 감동을 느낄까요? 그건 처음 왔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분별에 사로잡혀서 계속 분별만 옳다고 여기고 분별만을 보고 살다가 문득 분별 아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어떤 막 짜릿한 감동이라든지 뭔가 쑥 내려가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게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인연 따라, 자신의 업 따라, 자신의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막 밀어붙이는 공부한 사람은 밀어붙인 인연이 있으니까 밀어붙인다라는 수행이라는 원인을 쌓았으니까 그 결과가 세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게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앉아가지고 장자부를 하면서 가나선 화두를 붙잡고 있으면 깨달음이 올때 세게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조사선 법문처럼 그냥 직진심을 계속해서 법을 드러내주고 계속해서 법문을 이렇게 설해준단 말이에요. 다양한 선사 스님들의 어록 같은 걸 보세요. 돌아가는 스님에게 좌주 고개를 돌렸는데 이거다. 그 자리에서 깨닫고는 삼배를 하고 나갔다. 끝이에요. 뭐 감동에 젖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때로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몸에 뭐 많은 좀 힘든 점이 있었다거나 아파서 막큰 대수술을 몇 번을 했다거나 혹은 또 정신적인 또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또한번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제가 고등학생들 수련대만 진행해봐도 그래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수련대를 해보잖아요. 그건 수행을 이렇게 시키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서 막 집중을 시키면
거기서 막 체험이 세게 일어난 사람 친구들도 많아요. 한 반수 정도는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막 수행하다가 뭐 가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눈 막 그냥 막 두려워 떨기도 하고 온갖 희한한 체험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반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게 뭐지? 나도 저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체험 안 한 사람은 수행을 못한 사람이고 체험 한 사람은 수행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신 인연 따라 그 체험은 어떻게 올지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쭉정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강하게 왔을 때는 이 체험의 그 순간에 그 감정적으로 오는 그 체험의 감각, 그걸 체험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왔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놓쳤다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왔다가는 그 체험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니까. 그러면 그 왔다가는 그 감각적인 체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 같이 있는 진짜 이 법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 법은 관심이 없고 그 체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분명히 그때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안목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아니, 체험이 있을 때 체험이 있는 줄 알고, 체험이 오기 전에 난 아직 체험이 없어요 라고 알고, 체험은 여 위에서 왔다 가는 거잖아요. 체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난 이제 사라졌다는 것도 아는 이 여기 늘 있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이거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왔다 가는 거,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상을 딱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한턱을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능 스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하나의 개송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한 법도 보지 않는다 하여 없다는 견해가 있으면, 한 법도 보지 않는다 이러니까 아, 없는 것이구나, 보지 않는 거니까 없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아, 깨달음은 한 법도 보지 않는 거 이러니까, 아, 깨달음은 내가 따로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또 견해를 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법도 보지 않는다 하여 없다는 견해가 있으면 뜬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뜬 구름이 해를 가려서 해가 훤히 드러나지 못하죠. 그죠? 자기 한 생각 분별의 구름이 딱 걷혀 있으면 그 본래 드러나 있는 해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해는 늘 떠 있지만 구름이 딱, 내가 분별의 구름을 가지고 상의 구름을 딱 잡고 있으니까. 또 한 법도 알지 못한다 하여, 알지 못한다 하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공한 거구나. 다 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을 또 지킨단 말이에요. 공하다, 이거는 공하다라는 말이 있고 공하다라는 뭔가를 내가 딱 쥐고 있으면, 아, 깨달으면 공한 거야 이걸 쥐고 있으면 그럼 공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진짜 공에는 공이라는 말도 붙을 수 없겠죠. 한 법도 알지 못한다 하여 공하다라는 그런 알물 또 지킨다면 오히려 허공에 번개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냥 텅 빈 허공에 공연히 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만들 게 하나도 없는데 공이라는 것을 또 하나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직연이 문득 일어나게 되면 잘못한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마땅히 한순간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알면 자기의 신령한 광명이 언제나 현현할 것이다.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본래 늘 갖추고 있는 신령한 광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언제나 현현할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늘 현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 스님이 개송을 듣자 마음이 확연하게 통하여 곧 개송을 지어 말했다. 바르지 않게 직연을 일으켜 모양에 집착해 깨달음을 구했구나. 마음에 한 생각 깨달음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어찌 과거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자신이 직연을 일으켰단 말이죠. 깨달음에 대한 직연, 하나의 견해를 일으켜서 모양, 법에 대한 모양, 법상이라는 모양에 집착해 그런 채로 내가 깨달음을 구해왔었구나. 마음에 한 생각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이 하나를 쥐고 있으니까 어찌 그 과거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본체는 비춤에 따라 굽어 흐르며 움직이니 조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득하게 양극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그 본체, 뭐 이렇게 자성, 깨달음, 근원, 본체, 비춤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 이걸 또 이렇게 또 그럴싸하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본체는 비춤을 따라 굽어 흐르며 움직인다. 이 한 법은 텅 비었어. 허공처럼 텅 비었단 말이에요. 허공처럼 텅 비어서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다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측면에서 공하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을 쥐어서 아, 이 법은, 한 법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또한 어긋난단 말이에요. 왜? 비춤을 따라 굽어 흐름이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면 이 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난 줄 알고, 귀를 걷고,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픔은 밥을 찾고, 눈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훤히 비춰지고, 들리는 소리가 그냥 훤히 비춰진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비추죠. 비춘다는 표현을 왜 했겠어요? 저는 비추지 않고 보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보잖아요. 보는 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비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자성은 거울과 같다, 마음 거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안근이 색경을 안식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18개의 방식으로 중생들은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눈이 이걸 보고는 아, 컵이구나, 깨끗한 물이네, 먹어도 되는 물이겠지 하고, 이제 이게 눈이 이 컵을 안근이 색경을 본단 말이에요. 촉해서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제 머리가 의식, 안식, 의식이 안식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아, 이 정도 물이면 이건 먹으라고 갖다 놨겠지, 당연히 먹으라고 갖다 놨겠지, 못 먹는 거 좋겠어. 육식이, 의식이 이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 물은 먹어도 되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행동을 옮겨서.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안식이 색경을 촉해서 의식이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물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의식이 일어나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무실에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죽었다던데 이것도 혹시 이러면 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눈을 가지고 경계를 보자마자 이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분별의 의식이 일어나서 이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물과 물 아닌 것들을, 또 깨끗한 물과 깨끗하지 않은 물을 분별해서 최종 결론을 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또 저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게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 비춘다라는 건 뭐냐면 눈이 저것을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 여기는 내가 저것을 본다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고, 또 이걸 또 의식하는 게 또 있고,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자꾸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춘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거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하나의 봄이 있는 거예요. 봄.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기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보는 것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있다.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존해 있고, 보이는 것은 보는 것에 의존해 있다. 이것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게 없고,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것이 없잖아요. 부모는 자기 혼자 부모일 수 있어요. 자식이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부모가 되죠. 자식이 없으면 부모일 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는 서로 의지해서 의존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부모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있으니까 또 그 자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남의 물건 하나 훔쳤다, 이 훔친다라는 행위 자체가 있으니까 내가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정해진 도둑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저것에 의존해서, 저것은 이것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란 말이에요. 연기적인 진실, 진실의 눈으로 본다면,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예요. 하나, 이 비춤, 봄,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바히아 경인가요? 초기 경전에도 어떻게 해야 뭐 깨달을 수 있느냐, 볼 때는 봄만이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들음만이 있게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본다, 이거는 분별이란 말이죠. 그냥 이 말을 그냥 말로 듣고 법문도 들어서 내가 머리로 그냥 이해, 이게 불이법이니까 그렇단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만 하면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늘 이게 궁금함을 내 안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란 말이죠.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저걸 봤지, 저게 말이 되나 하는 이런 분별이 올라올 때 그 잠시 유보하고, 그 판단을 잠시 유보한 채 그냥 봐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득문득 그냥 볼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아름다운 산 위에 올라와서 고개 하나, 고개마루 딱 넘어섰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관이 밑에 구름이 막 쫙 펼쳐지면서 해가 탁 뜨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멀쩡하던 일반인들도,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종종 볼 때마다 보면은 저 또한 감동을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 눈물을 막 흘려요.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말을 잊어요. 말문을 탁 막힌 채 그냥 그 봄 자체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럴 때 보는 나, 보이는 것, 이런 걸 잊어요. 그냥 봄 하나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스포츠 선수들이 갑자기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때 내가 운동을 한다, 뭐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무아지경이 되어서 내가 이것이고 이것이 나고, 뭐 펠레가 엄청난 경기를 했었던 어느 날은 내가 경기를 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공을 향해서 뛰어가고 이런 느낌이 없었고, 그날은 경기장 전체를 내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뒤통수에도 내 온몸에 눈이 달린 것 같고 전체가 보여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뛰어도 기력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나라는 게 완전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6, 7살 때, 1학년, 2학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럴 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문득 뭐랄까, 이 세상 전체가 눈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뭔가를 좀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고 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워낙 강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나도 모르게, 이게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런 체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뭔지 모르게 세상 모든 것이 좀 시시하게 시작했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사람들이 뭐에 막 심각하게 성적에 또는 뭐에 막 그러지만 끝별 수답지 않게 느껴지고 그냥 좀 시시하게 느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또 교통사고 나는 직전에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든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시간이 멈추는 것 같으면서 뭔가 슬로우로 세상이 그냥 딱 멈춘 채 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 전체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무언가를 또 깨닫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아 그게 깨달음이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그렇고 보니까 그렇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네 하고, 마음을 열으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 깨달을게요. 그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네.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이것만이 정말이 아닐 수 있네. 여러분도 하다못해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할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보면 나다. 내가 본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들은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 같다는 식의 저것과 내가 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나도 모르는 근원적인 어떤 감각을 고요히 관찰해 보면 드러난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실은 내가 저것을 본다거나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봄 하나 보이는 걸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소리를 비추고 냄새를 비추고 맛을 비추고 감각을 비춘단 말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고 그 다음 자리에서 분별이 올라와가지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을 때 분별이 생각을 몰고 가는데 우리는 그 분별이 워낙 재빨리 일어나니까 분별을 주인이라고 삼았고 분별을 우리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삼아서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주인 삼아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분별 이전에 그야말로 찰나적으로 드러나는 이 본마음을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성인 그 분별 이전에 이 마음을 자성, 깨달음, 근원, 본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비춤. 그래서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본체는 비춤을 따라 구보 흐름에 움직이니 아니 비춤은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움직일 때, 걸을 때 항상 비춘단 말이에요. 모든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 모든 항상 비춤이 함께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사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아득하게 양극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뭐가 아득하게 양극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별은 항상 양극단으로 둘로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나와 세계, 보는 나와 보이는 것,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양극단이에요. 둘로 나누는 게. 그러니까 양극단도 나가지 않는 걸 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를 확인하는 안목을 중도라고 한단 말이죠. 지상 스님의 하루는 해능 대사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삼승법을 설하시고 다시 최상승법을 말씀하시니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발엄난이 저를 위해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살펴보되 바깥으로 법상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법이라는 그 모양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법에는 사승이 없는데 사승은 뭐냐면 네 가지 승, 즉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리고 일불승. 이렇게 우리는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방편의 세 가지를 돌려서 회삼귀일 돌려서 하나의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화경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화경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사실은 일불승조차 없어요. 일불승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하나의 허물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하나의 법상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 일불승 전부 다 이건 하나 말이고 개념일 뿐이에요. 진짜 법에는 이러한 네 가지 상, 이러한 사승 네 가지 타고 간다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법에는 이 사승이 없는데 사람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보고 듣고 전하고 외우는 것은 곧 소승이요. 법을 깨달아 뜻을 이해하면 중승이요.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대승이다. 여기서는 이제 말 가지고 탈승자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중대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작게 타고 가고 중간쯤 타고 가는 수레, 큰 타고 갈 수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전하고 외우는 것, 또 법문을 보고 듣고 뭐 전해서 외우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 그건 소승이다. 근데 법을 깨달아서 그 뜻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럼 그건 중간쯤 타고 갈 것이 된다. 근데 이 법에 의지해서
딱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대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편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마음법을 모두 통달하고 마음법을 다 갖추어 일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모든 법상을 떠나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최상승이라고 한다. 대승은 법에 의지해 제대로 수행하는 걸 대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최상승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육조 스님의 법을 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이걸 보고서 아 이건 소승이고 이건 중승이고 이건 대승이고 이건 최상승이구나 이렇게 말뜻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법을 모두 통달하게 되면요, 마음법이 저절로 갖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음법은 저절로 통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죠. 어디 물들겠어요? 어디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염될 것과 오염될 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인데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오염하겠어요? 오염시킬 것이 이것을 오염시켜야만 되는데 그 둘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오염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안심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옥 갈까봐 두렵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렵잖아요.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봐 두렵잖아요. 저 사람이 내돈 뺏어갈까봐 두렵고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두렵잖아요. 심판하는 누군가가 나를 심판할까봐 두렵잖아요. 나를 벌 줄까봐 두렵잖아요. 누군가가. 이 법을 깨달으면 완전히 안심인 이유가 죄가 따로 없고 죄가 이것이고 법이 이것이고 심판하는 놈도 이것이고 심판당하는 나도 이것이고 지옥도 이것이고 천상도 이것이고 나를 괴롭힐 자아가 나와 다르지 않고 다 나는 거 태어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이 하나인데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할 누군가가 따로 없는데 불이법이란 이에 오로지 하나의 진실뿐이라면 도대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완전히 쉬게 되죠. 완전히 안심하게 되죠. 어떤 근원적인 어떤 안심, 그러니까 안심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세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이법계 이법계 진실의 법계가 있지만 또 사법계 사법계대로의 법칙이 있으니까 사법계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그거 걸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게. 그럼 사법계에서는 사법계 나름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이법계처럼 사는 게 말이 되겠어요? 사법계에서는 사법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 완전 깨달았다는 분인데도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막 부처님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제자를 막 와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온갖 부처님 친족들이 다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으신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현상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괴로운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깨달음 공부하면 안 돼요. 깨달음 공부는 그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물론 곁가지로 깨닫고 나면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무조건 그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그 모든 것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지. 이게 모두가 꿈인 줄 아니까. 아니,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 악몽을 꾸더라도 이게 꿈인 줄 알면서 꿈을 꾸면 뭐가 두렵겠어요? 꿈속에서야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지만 이게 꿈인 줄 뻔히 알면서 꿈을 꾸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마치 그와 같을 뿐이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병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 가면은 깨달은 스님들은 병원 가면 마취 하지 말고 그냥 수술해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빨 수술하는데 마취 하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도 옛날에 와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이빨이니까 그렇지 배를 찢는 수술을 해야 된다면 마취를 해야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상을 지니고 있으면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화도 안 낼 거야. 깨달은 사람은 누가 가서 한 대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바보예요 깨달은 사람이.
누가 팔을 자르는데 아프지도 않게? 그건 깨달음에 대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상일 뿐이에요, 상. 그래서 일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아요. 깨닫고 나면 물들지 않아서 모든 법상을 떠나요. 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깨달았고 진짜 최상승 법 최상승이라는 것은 법상을 떠나서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열반 해탈이 따로 없어요. 중생에게만 열반 해탈이 있지 부처에게는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열반 해탈이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탐지치 삼독에 불이 확 꺼진 거 그 열반이라고 그러고요. 묶인 거에서 풀려난 걸 해탈이라래요. 근데 묶인 게 없는 사람이 뭔 해탈이 필요해요? 이미 나는 묶이질 않았는데 무슨 해탈이 필요해요? 묶인 중생들에게만 해탈이 있어요. 부처는 묶이질 않았기 때문에 해탈이 필요가 없어요. 해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요.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어요. 왜?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부처는 중생이었기 때문에 부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 모든 법상을 떠나죠.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최상승이라 한다. 한 법도 얻은 게 없어요. 얻을 법이 있으면 이 법이잖아요, 둘이잖아요. 법을 얻을 법이 있고 얻어야 할 내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저 법을 얻었다. 그거는 둘로 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슨 분별이지.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 법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법을 얻게 될까요? 아, 나는 법을 얻었어. 법을 못 얻었다라는 증명이에요, 그거는. 법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났더니 이제 알았네. 이제 확인했네. 내가 본래 부처 아닌 적이 없었구나. 내가 본래 나를 구속할 건 어디에도 없었구나. 자기 내 생각에 나를 구속했을 뿐이었구나. 얻고 잃을 게 따로 없었구나. 이미 원망구족인데 뭘 얻고 뭘 잃을 게 있겠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최상승이라고 한다. 승이란 행한다는 뜻이고 타고 간다, 깨달음의 수행을 행한다 이런 뜻이죠. 뜻이고 그것은 입으로 논쟁하는 데 있지 않으니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나에게 묻지는 말라. 일체 모든 때에 자성은 스스로 여여하다. 일체 모든 때 자성은 스스로 여여해요. 지상 스님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고 대사께서 세상을 마치실 때까지 늘 곁에서 모셨다. 이 지상 스님은 아마도 끝까지 이제 곁에서 모시신 스님 같네요. 그 다음에 지도 비구입니다. 네, 지도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께 법문을 청하여 여쭈었다. 저는 출가한 이후 열반경을 거의 10년 넘게 보았으나 아직 대의를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오나오니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느 대목을 밝히지 못했느냐? 저는 모든 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구절.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저 열반경 사구계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래서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이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거기에 어떤 의문이 있느냐? 지도가 말했다.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지도가 말했다. 잘 들어보세요. 지도 스님 같이 우리는 이제 생각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습관이거든요. 이게 머리로 분별하는 사람들의 습관.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온갖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가지고 교리를 체계화시켜야 된다라는 망상이 들어서 교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도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도가 말했다.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영원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이게 색신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색, 몸, 이 우리의 육신, 몸을 말하죠. 그리고 법신은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법신,
허공신, 허공을 몸으로 하는 나의 본래적인 몸, 본래 몸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 색신과 법신을 둘로 나눠 놨단 말이에요.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색신이 그대로 법신이고, 법신이 그대로 색신이고, 색즉시공, 공즉시 세 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눠 놓으니까,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다. 몸뚱아리는 무상해서 생명이 있지 않느냐. 법신은 영원해서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경전에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고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4대가 흩어지므로 모든 것이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색신이 만약에 즐거움을 진정 즐거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몸이 죽고 나면 그거는 고통인데 즐겁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법신이 정멸하다면 곧 법신이라는 것은 이것만 법신이 아니라 산화, 대지, 자연, 풀 뭐 전부 다 만물이 법신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이 정멸하다면 곧 풀과 나무와 기와나 돌과 같은데 어떻게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그럼 풀, 나무, 돌 얘가 즐거움을 받는 소리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또한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법의 성품은 생멸,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 본체요. 오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생멸심이 드러나서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 하나의 본체에서 다섯 작용이 나오고 거기에 생멸이 늘 일어납니다. 생이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멸이란 작용을 마치고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하면 중생의 무리들이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일체 제법이 열반에 속박되어 생겨나지 못하게 될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육조스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이거늘 어찌 외도에 단상 사견을 가지고 최상승법을 논하려고 하느냐. 외도의 단상 사견이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아니면 영원하다 하는 건 사견이란 말이에요. 사견. 우리가 아 육신은 죽으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법신은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법문하잖아요.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하 오케이 법신은 영원불멸하는 거구나 항상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큰 사견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법은 그 방편이라고 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경전 가르침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에는 뜻이 없단 말이에요. 저 달을 볼 것이지.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편은 임시로 써먹고 버리는 거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법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불성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건 허망한 망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법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견이다. 단상 사견이다.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색신을 떠나 따로 정멸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둘로 나누니까 색신 따로 법신 따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색신을 생멸을 떠나서 따로 정멸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서 생멸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얘도 언젠간 태어났었고 언젠간 이렇게 있다가 언젠간 깨져서 사라지겠죠. 우리 몸뚱아리도 언젠간 태어났었고 살다가 언젠간 죽겠죠.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하는데 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음이다 이 소리예요. 불교에서 우리 분별이 이해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유의법이라서 생멸하지 않느냐 생멸하지 않는 법의 본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그럼 그건 깨달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그냥 한 것이지 그거를 견해로 취해가지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쥐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내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내 공부가 되고 내 삶이 되라는 소리지 그걸 머리로 취해서 이해해가지고 아르라는 아르마리로 취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멸이 그대로 법신이에요. 생사 즉 열반 이러잖아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번뇌 즉 볼이라고 하잖아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생각 일어났다, 한 생각 번뇌가 일어났다, 그대로 그게 볼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 그러면 내가 망상 일으켜도 그게 부처란 소리야? 아, 그럼 망상이 부처란 소리구나 하고 이걸 쥔단 말이에요. 말을, 이 말을 쥐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을 쥐면 또 다른 경전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는 거 그건 번뇌망상이고 그건 번뇌망상이야 없애야지 그래서 무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어떨 때는 한 생각이고 번뇌가고 벌이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무심해야 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법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쥐고 취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을 붙잡게 되면 논리 가지고 말을 붙잡게 되면 아마 예를 들어 어떤 교수 같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불교의 언어를 취하면서 불교를 정의 내리고 하면 불교는 진짜 희론이다. 불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깨면서 자기가 무슨 논리 쓰는지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들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여기선 이렇다고 했다 저기선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 그 번뇌망상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것이 그대로 번뇌이면서 그게 그대로 부처예요. 볼이에요.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설명을 하면 자꾸 머리가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드는 거예요. 비유로 들면 또 비유로 알아듣고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아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긴 있단 얘기구나. 근데 나는 모르겠네 하고 막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바다 위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가 한 생각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생각 일어나는 거,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일어났어요. 파도가 한번 쳤어요. 근데 그 파도가 바다예요? 파다예요? 파도예요? 파도면서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물드니까 거기 모양에 사로잡히니까 파도의 모양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을 개념에 쫓아다니고 말에 끌려다니고 모양에 끌려다니니까 그게 나에게 힘을 지닌 어떤 실체적인 모양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법유식 모든 것을 자기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니까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번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게 파도가 그대로 바다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마음껏 파도를 일으켜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바다인지를 확인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생각을 마음껏 쓰는 거죠. 아, 부처님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무심이라고 했다고 해서 부처님 무심이니까 생각이 없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생각도 집착하고 취하는 게 없어요. 왜 만물이 전부 다 이 파도와 같이 허망한 줄 아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자가 계율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완전히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계율이 나를 쫓아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또한 열반이 항상 즐겁다라는 말을 듣고 짐작하여 말하길 즐거움을 받을 몸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있나니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고 세간의 즐거움에 탐착하는 것일 뿐이다. 열반이 항상 즐겁다 그렇게 하니까 참 열반낙, 우리가 이제 열반 하면 우리 열반경에서도 상나가정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나가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초기 불교만을 불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승불교는 부처님 법문과 어긋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왜? 초기 불교에서는 아트만 그런 거 없다. 몸을 주제하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트만이 몸을 끌고 다니는 참나다 이런 게 아니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열반경에서는 참나, 열반, 해탈의 경지는 열애장은 상나가정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내가 있고 진정한 내가 있고 항상 깨끗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 대승불교는 아 상나가정이래, 상나가정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아 이건 참 뭐랄까, 이거 방편의 기초를 모르는 거죠. 방편의 기본을 모르는 발상이죠. 아, 열반경 해탈, 이 대승불교 경전들이 그것만을 주구장창 설명한다면 거기 사로잡혀 있는 경전일 수 있죠. 또 선불교 조사 스님들이 주인공 불성 본래 면목 견성만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근데 경전도 그렇고 선어록도 그렇고 아, 뜸은 보지 말고 좀 꼼꼼히 보면, 아, 꼼꼼히 볼 것도 없어요. 스스로 방편을 내세우고 스스로 그 방편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전과 어록에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스님들이 주인공 불성을 깨달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의 어록을 읽어보세요. 주인공 따로 없다, 불성 따로 없다, 그걸 따로 있다고 하는 건 여전히 방편이다. 여전히 소를 키워야 되는 사람에게나 소가 있다고 얘기하지, 공부가 엄마니 이거 가면 시부도에서 보세요. 소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잖아요. 소가 바로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깨달음도 따로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외도죠. 안 하면 그 얘기를 대승경전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 말이 마치 지금 저 보니까 뭐 어떤 타종교인들 중에 극단적인 타종교인들이 성철스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남겼던 말씀, 내가 평생 중생을 속였다, 나는 죽어서 뭐 지옥에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거 봐라, 너네 불교의 최고 오야봉인 성철스님 같은 분도 죽기 직전에 참회를 했다,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고백했다, 다 중생을 속였다는 걸 고백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서 그걸 막 영상을 찍어 올리고 그걸 또 보고 불자들 중에 기복적으로만 공부하는 불자들은 그걸 보고 또 벌벌벌 떨면서 진짜인가? 불교가 이런 건가? 성철스님도 진짜 이렇게 지옥에 갔다고 했나? 내가 이런 종교를 그동안 믿어왔단 말인가? 하면서 바들바들 떤단 말이에요.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불자들도 그 얘기 듣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아따, 뭐, 그거 정도 가지고 떨 정도면은 지금 유마경을 보면 기절하겠어요. 유마경을 보면요, 수행자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행 공부가 아니다. 하다못해, 저 몸 파는 여자에게 가서 몸을 섞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살인하는 그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최악의 극단적인 악행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위험한 종교네요, 그러면 불교가,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불교에서는 그 겉에 드러나는 말을 보면 안 돼요. 서양의 타종교는 문자주의라는 게 있어요. 문자 그대로 진리다. 왜 이건 저 위에 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문자 그대로 진리라서 그 문자 그대로 100%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문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자주의를 깨지 않으면 종교는 넘어서, 문자주의를 넘어서야만 진짜 종교에 닿을 수 있다고 이제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처음부터가 애초에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문자는 다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중간사상이에요. 문자로 이루어진 진리는 건 진리가 아니다. 문자가 가리키고, 문자는 다리 가리는 손가락일 뿐이다. 이 낙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선과 악이 둘이 아니에요. 선이 따로 없고 악이 따로 없어요. 나쁜 놈은 미워하고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이러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과 천상이 둘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안목에서는.
근데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덜 깨달은 사람은 지옥이 있고 천상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수행자다운 건 좋고 수행자답지 못한 건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덜 깨달은 중들은 그걸 비유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노보살림, 도를 깨달은 노보살림이 자기가 공양 올리던 큰 스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님이 아무래도 이거 큰 스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을, 이 스님을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딸인지 손녀인지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짧은 치마 입혀가지고 그 스님에게 가서 꼬시면서 스님 무릎에 착 앉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는 너가 저 그냥 저 돌과 똑같이 보인다 하면서 밀쳐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밀쳐내면서 이제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그 노보살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런 천하에 저런 중을 내가 수행자라고 하면서 내가 믿어왔느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큰 스님 되려면 여자들이 와서 나를 꼬시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그래야 큰 스님인가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상한 그 유마경에서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는데 꽃이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꽃이 달라있든 말든 막 즐겁게 있는데 이 수행자 가섭존장가 뭐 수행자 한 명만 수부리존장가 이거 자꾸 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행자에게 이게 붙으면 안 되니까. 이 세속적인 이런 거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행자라는 상에 갇혀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닫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출제가가 따로 없고 성스럽고 비속스러운 게 따로 없고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진짜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그러니 지옥에 간들 뭔 의미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몸 파는 여자라고 해서 그게 더러운 사람이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더러운? 더럽다 깨끗하다 차별하는 우리 마음이 차별인 것이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그 분별을 넘어서야 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지옥 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지옥 가 있는 지장보살은 성철스님보다 더하게요? 본래가 지장보살이 지옥 가는 것처럼 성철스님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성철스님에게는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방편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거 너무 기초적인 방편이에요. 선에서는 불교에서는 내가 지옥에 간다 어쩌고 하는 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방편이에요. 그런 거를 이게 우리 분별의 구조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타종교나 종교 없는 사람들은 불교의 방편을 보면 기절하죠. 성철스님도 지옥 갔다고 그러고 부처님이 뭐 고기 먹고 죽었다 그러고 부처님 고기 먹고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게 위대성의 상징이에요. 그 고기 먹고 죽은 그게 법이에요. 그대로 법이에요. 생사적 열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생을 그 생멸을 떠나 따로 정멸을 구하려는 어리석음을 할 것이냐 이러잖아요.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라니까요.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이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이 공부가 아무에게나 법문할 수 없는 공부예요. 이거 이 법문은 너무 뭐랄까요, 상상 초월, 너무 이게 적당히 높은 법문, 쉽게 말해 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해야지 유치원생한테 박사과정 법문을 해버리면 유치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초등학생 이해를 하겠습니까? 중학생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높은 법문을 대중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트 불교였죠, 이 선불교라는 게. 근데 이제는 그 틀이 깨지는 시대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계신 많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죠. 물론 제가 이제 좀 방편을 부처님 따라 하느라고, 부처님이 선불교 선사 스님들은 그냥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하고 그냥 이 법을 곧장 설했지만, 직진심했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저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서부터 모두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근기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차제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본받아서 차용해서 저도 막 쉬운 얘기부터 이 법에 대한 안목 있는 얘기까지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따라온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그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요청한다니까요. 스님, 저 생활 법문도 좋긴 한데 이 법을 좀더 얘기해 주셔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중들의 의식이 너무나도 높아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이런 정도를. 이제 이런 정도의 법을 이제 믿고 따라올 사람들이 이제는 많다니까요. 옛날하고 이제 시대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거를 제 누구예요? 서양의 뭐 무슨 영적인 수준을 지수로, 숫자로 표현하는 어떤 교수가 있더만요. 그 사람은 지금의 인류에 있는 지금의 인류가, 지금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의식의 레벨이 높다, 뭐 이런 식의, 뭐, 그것도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 안 되고 모르겠으면, 아, 난 모르는구나. 내가 마음을 비우고 공부 한번 해보자. 저게 뭔 말인지.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인문학이 아니고. 이거 인문학 아니라니까요. 인문학 강의실 열어가지고 이거, 이 강의 할수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지식만, 아르마리만 늘어나지 체험이 되진 않아요. 체험적으로 이게 내 삶을 바꾸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문학 강의실에서 못하는 거, 이거. 믿음을 가지고 쫓아와라 하고, 부처님 앞에서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막 모르겠다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 막힐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심, 이게 첫 번째잖아요. 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여기까지 했죠. 이제 마땅히 알도록 해라.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온이 화합한 것을 자기의 본체와 참모습으로 여기고, 일체의 대상을 분별하여 바깥 경계의 모습으로 삼으며,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고,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임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괴로운 것으로 착각하여 종일토록 밖을 향해 치달려 구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겨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참, 이 선어록들을 보면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오온을 화합한 것을,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가 합해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서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가 화합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않나요? 몸뚱이 왔다 가잖아요. 이게 물을 먹고 또 싸고, 음식을 먹고 또 싸고, 계속 순환하잖아요. 순환, 순환하는데 요거 하나만은 절대로 완전히 빠져나가서 없어지지 않고 여기 남아가지고 나를 형성해가지고 요거 하나만은 영원히 여기에 딱 붙어서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떤 변치 않는 어떤 핵 있을까요? 뇌세포는 절대 안 변하나요? 왜 전체를 주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뇌세포가 진짜 난가요? 심장은 뭐 절대 안 변하나요? 뭐 하나 절대 안 변하는 게 있을까요? 아, 하다못해 과학적 연구로도 뭐 7년이면은 모든 세포가 싹다 바뀐다는 둥, 또뭐뭐저 세포 분자 전자 뭐 넘어가가지고 뭐 어떤 뭐 쿼크가 됐든 뭐더 아주 최소 단위에 이르면 그거의 생멸은 10에 마이너스 23승초다. 완전히 찰나찰나지간에 그 최소 단위가 찰나찰나지간에 죽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죽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지금 생각해도 갓난아기 때그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은 게 하나라도 일이라도 있을까요? 다 없어졌죠. 그다 새로운 몸이 됐죠, 지금. 그러면 느낌은 어떻겠어요? 느낌은 여러분 막 우울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우울한 느낌 왔다가 갔잖아요. 기쁜 느낌 왔다가 갔잖아요. 그때 좌절 왔다 갔잖아요. 그때 성공 왔다가 갔잖아요. 느낌 왔다 간단 말이에요. 생각도 옛날엔 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엔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엔 기독교였는데 지금 불교일 수도 있고, 옛날엔 진보였는데 보수로 바뀔 수도 있고, 생각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의지?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의지가 계속 바뀌죠. 자기 바람이나 의지도 바뀌죠. 의식 계속 바뀌죠. 식의 증장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에 따라서 의식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분별심은 다 바뀌어요. 싹다 바뀌어요. 이 오온이 화합한 것을, 이것을 근데 자기 본체라고, 자기 참모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교 핵심은 이거 나의 참모습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 여기는 좀 이따. 이것을 참모습으로 여기면서 또 일체의 대상을 분별하여 바깥 경계의 모습으로 삼는다. 바깥에 있는 경계를 여기 내가 있다 이렇게 분별해 놓고, 바깥엔 또 세상이 있어. 바깥엔 일체 대상이, 바깥 경계라는 세상이 실제로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도 실제화시키고 세상도 실제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세상이 생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기니까,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온 몸뚱이가 난 오온이 난줄 아니까, 몸이 있으니까 아, 몸이 태어났나 보다 옛날에. 그럼 내가 언젠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은 좋아하고 사는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고, 순간순간 이 몸뚱이가 실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먹는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임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는다. 이 모든 게 내가 태어난다 죽는다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가 실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가짜임을 알지 못하니까 윤회한다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진 사람은 윤회가 있겠죠. 이 몸이 나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윤회가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다른 몸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왜또이 몸이 난줄 아는 사람은 내가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불교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학자나 뭐 불교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윤회가 있다 파와 윤회가 없다 파가 나는 싸워요. 아, 윤회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윤회할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회할 내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뭐가 윤회래요 도대체? 뭔 윤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법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법의 자리에서는 윤회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 윤회가 있다를 실제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윤회가 없다고 얘기는 할수 있어요. 왜?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방편으로는 윤회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방편으로는. 왜? 이 현실에서는 어제가 없단 말이에요. 죽어도 어제는 없어요. 한 번도 어제 못 가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맨날 어제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생생하게 증명됐잖아요. 한 번도 어제 안 가본 게. 그럼 진실의 입장에서는 어제가 없어요.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도 없어요. 진실은 명백하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내가 증거잖아요. 내가 증명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 생각의 차원에서는, 분별의 차원에서는, 망상의 차원, 의식의 차원에서는 어제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일 있을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윤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해볼 수 있죠, 생각의 차원에서는. 근데 생각의 차원은 분별이고 망상이고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윤회를 얘기할 거면 이건 의식의 차원의 방편이다 이렇게 하고 윤회를 얘기를 해야지. 윤회는 명백하게 있다라고 실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희한하죠. 참, 이 분별이라는 거는 너무 희한해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또 그것이 거기에 어떤 권위가 붙어 있으면, 어떤 뭐 박사니 뭐 어떤 권위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고민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아, 스님은 윤회 없다 주의자시군요. 그렇습니까?
제가 윤회 없다 주장합니까? 윤회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또 윤회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둘이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라고도 할 수 없듯이 불일불이, 불생불멸, 부중불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불상부단,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듯이 어떤 하나를 딱 정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면 그건 틀렸다니까요. 윤회가 없다! 그러니까 윤회는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틀렸다니까요. 어떤 것도 무주법이에요, 무주법. 어디도 머물 수 없어요. 무유정법,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 있다 주의자 아니에요. 윤회 없다 주의자 아니라니까요. 윤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불교는. 그러니까 자꾸 저를 어디다 껴넣지 말란 말이죠. 자꾸 사람들이 저를 윤회 없다 주의자로 자꾸 그 범주로 껴넣더라고. 저는 그 범주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다 주의자 없다 주의자는 전부 다 법이 아니에요. 중도라니까 중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중도주의자로 또 중간쯤 어딘가로 또 몰아넣겠지만 그게 다 분별망상이라니까요. 중생의 생각들이라니까요. 그게 윤회를,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헛되이 윤회를 받아요. 윤회라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괴롭지, 내가 괴로움 맞지 말아야지.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윤회예요. 윤회는 내가 죽고 사는 게 윤회가 아니라 죽고 산다라는 망상, 죽고 산다라는 망상 속에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일어나니까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윤회고, 불교는 윤회를 끊는 종교잖아요. 그게 왜 윤회를 끊어야 돼요? 윤회는 괴로움이니까. 불교는 사성제예요. 윤회를 끊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을 끊는 종교예요. 근데 괴로움을 끊어내고 나면 윤회가 사라진다니까요. 윤회라는 허망한 망상도 사라진다니까요. 윤회가 괴로움이 반복되는 게 윤회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고 반복되는 게 윤회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반복되는 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이걸 모르면 윤회를 받고 윤회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윤회가 계속 돼요. 늘 즐거운 열반을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럼 그런 사람은 늘 즐거운 열반을 구해야 되는 걸로 착각해요. 열반이 따로 있는 줄 알아가지고 따로 있는 늘 즐거운 열반을 구하려고 해요. 상나가정인 열반을 구하려고 해요. 상나가정 그 방편이에요, 방편. 상나가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말이에요. 근데 조금 뭐랄까 좀 껄쩍지근한 방편이긴 하죠. 사실은 상나가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참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거지로 따진다면. 근데 그거 별 좋지 못한 방편이지만 굳이 말해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낙 아정할 때 아 내가 있다 이런 것도 정 항상 청정하다. 불교를 청정이라고 하잖아요. 또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잖아요. 청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 참나라고도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어떤 방편에서는. 그리고 상 항상 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나고 죽는 게 아니니까 항상 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 쥐고 있으면 안 되지만 락 항상 즐겁다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고 나쁜 거에서 좋은 걸 택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도 넘어서는 뭐랄까 한결같은 여여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좋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는 그 즐거움. 콜라가 먹으면 자극적이라 맛있잖아요.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물을 먹는 것 같은 이 담담한 여여한 즐거움, 이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을 먹으면 입이 막 신나고 기쁘고 막 즐겁진 않아요. 근데 갈증 해갈엔 이것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자극적인 음료수보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한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에요. 이런 즐거움, 그냥 밍밍한 여여한 즐거움. 그게 이제 열반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종일토록 밖을 향해 치달려 구하고 있다. 종일토록 밖을 향해 치달려 구하고 있어요. 치달려 구하고 있는 이걸 회광반지에서 딱 보면 치달려 구하고 있는 그놈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걸 모르고, 법이 그냥 늘 이 법이구나라는 걸 모르고 밖을 향해 치달려 구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겨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 생한다는 모양이 없고 찰나에 멸한다는 모양도 없어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따로 없습니다. 생 그대로가, 파도가 치는 것 그대로가 바다고, 파도가 사라지는 것 그대로가 바다예요. 바다에는 한 법도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그게 정멸이란 말이에요. 정멸. 생멸이 있는 그대로 정멸이에요. 번뇌망상이 있는 그대로 정멸이에요.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이거 그냥 진짜 한번 확 믿어버리면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참 이 선에서 참 묘한 문구가 있어요. 이 해오라는 말, 이게 묘한 말이에요. 이게 일부분에서 맞는 말이고 일부분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말인 게 이 해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는 깨달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해하는 게 어떻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측면이 이게 완전히 이해되고 나서 이거 한번 아하 하고 그냥 감을 딱 잡고 나서 완전히 믿어버리면 사실 공부 끝나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서 옛날 화엄학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수행해야지 깨닫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 기도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는 우리 최근에 얼마 안 된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안 된 거예요. 그 문화는. 인도, 뭐, 중국에서 그런 게 있었는, 있기도 했지만, 그게 꼭 있지만은 않았어요. 중국 불교, 수많은 종파 불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행 주장하는 거는 선종과 천태종만 수행 얘기했어요. 물론 정토종도 수행을 얘기했네요. 연불 수행. 예를 들어 화엄종 같은 데에서 화엄 사상이 최고의 사상이잖아요.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화엄 사상 수행 없어요. 화엄 사상은 원래가 수행이 없어요. 화엄 사상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확실한 안목을 갖추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체득된다면 그게 바로 수행이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것이 그대로 수행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수행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방편의 수행을 얘기한 선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북중선, 남중선 이러잖아요. 북중선은 앉아가지고 좌선을 해야만 깨닫는다는 거고, 남중선은 없어요. 수행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끝끝내 넘어야 할 하나의 큰 거대한 산이 뭐냐면 수행하지 않는 수행, 이것을 받아들인 일이에요. 이거 못해요, 사람들.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수행하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이 방식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다 하죠. 수행하지 말라는 거 아무나 못해요, 이건. 정말 그 법에 대한, 스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안목이 있든지, 뭔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넘어가요. 저 한동안 그 떼기 어려웠다니까요. 떼기 어렵다니까요. 그 수행하지 말라는 이 말.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확 놔버려야 돼요, 이 수행이라는 거를. 그러고 나면, 야, 진짜 수행이 따로 없구나. 앉아서 좌선하는 그런 시간이 따로 없구나. 이게 그냥 온 존재로, 뭐랄까, 이게 확실해진달까? 정말로 삶이 수행이에요. 정말로 삶이 수행이에요. 진짜로 삶이 수행이에요. 수행하고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고, 야, 이거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너무나도 명백한 수행인데, 그리고 수행의 진전이 이렇게 늘 이렇게 내가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되면서 수행이 한순간도 수행 아닌 게 없는데, 내가 분별하는 그것 그대로가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 따로 시간을 내서 앉고 이렇게 해요. 물론 그거를 안 할, 굳이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죠. 조건이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조건이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수행할 필요 없다 이 말은 또 아니에요. 수행을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거기 걸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마음에 거기 걸려가지고 어떤 하나를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 어땠어요? 뭐 잠선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하루 일과 하는 게 수행이에요. 법문 듣고 틈나는 대로 법문 듣고 나머지는 그냥 하루 일과 하는 거예요.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맨날 논농사 밭농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불교 범란 일어나고 이러면서 국가에서 불교를 막 훼손하기도 하고 또는 막 국가 종속된 불교로 막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 선불교가
나중에 종파불교 다 무너졌거든요. 선불교만 살아남았어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또 선불교도 조금씩 바뀌지만 선불교는 어디 의존하는 불교가 아니에요. 신도님들의 시주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 모여 사는 스님들이 산 중턱에 지금도 그 백장 스님 수행천가 어디를 가보면 야 어떻게 이런 데 살았나 싶대요. 산 중턱에 큰 이런 분지 같은 곳에 수행처를 해놓고 스님들이 거기서 당신들끼리 그냥 산 거예요. 알아서 먹을 걸 조달해 가면서 알아서 농사 짓고 알아서 옷에 입고 하면서 그거 하려면 그 스님들이 먹고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먹고 살려면 그게 수행이었다니까요. 그게 따로 수행 시간 없었어요. 좌선 따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좌선 아예 좌선 당 자체가 없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법당밖에 없었어요. 법당은 설법당이에요. 부처님도 안 모셨어요. 왜? 그 절에 조실, 주지. 주지가 지금 말하면 조실인데 방장인데 그 절 주지라는 방장은 방장에 머물고 있는 주지, 방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주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주지는 법을 깨달은 사람만 주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부처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 법당에 부처님을 뭐하러 모셔요? 강당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법당, 설법당. 그 설법당에서 맨날 설법하고 10분, 그것도 10분, 20분 서서 설법 들었어요. 지금 중국 법당 가보면 이렇게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잠깐 10분, 15분 법문 듣고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일하고 그게 공부였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받지 않는 자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한 어찌 열반이 모든 법을 속박하여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하면서 이제 그 지금 했던 말을 짤막하게 개송으로 또 설법하시면서 이제 법문을 또 정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어떤 좀 일이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십시오.